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바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잠깐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마른 뼈들을 봤죠. 네. 여러분 마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일곱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는 에스겔이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주저하거나 도망갔거나 그랬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불렀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성도들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선포가. 세 번째는 뼈가 소리가 나서 붙지요. 저희가 그 유해 발굴단, 6.25 유해 발굴단을 보면 이 뼈들을 다시 맞추는데 DNA 과정으로 수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뼈들이 다시 맞춰지죠. 이게 정강이 뼈인지, 이게 허리 뼈인지, 무릎 뼈인지는 모르는데 뼈들이 맞춰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지요. 그리고 피부가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나는 건 아니지요. 인간은 아마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지요. 그리고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국 교회가 이 뼈와 같은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고 선교사고 또 KWMA라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협동총무로 공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에스겔과 같이 물어보실 때 저는 아마 도망가거나 그 대답을 못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가 잠깐 간증과 저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일, 또 이 주위에 이 근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드리고 증언하고 또 합심 기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였고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추방을 당해서 대만으로 옮겨서 대만의 중화복음신학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고요. 2021년 4월에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한테 중화복음신학원 교수를 사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임을 할 이유도 없고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고요. 그 학교를 사임하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학교의 극구 반대를 물리치고 무릅쓰고
파트타임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해 6월에 여름방학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인데 유 목사님이 저에게 9월 말에 있을 로잔 목회자 모임을 참석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때 깨달아진 것은 제가 그 교수를 파트타임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그 모임에 참석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아, 학교 일정 때문에. 그래서 그 교수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참석이 됐고요. 그때 제가 11개 조에서 8조 조장이 됐었는데 그때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영 사무총장님을 조원으로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만남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저녁 설교 시간에 맨 처음에 기도문을, 회개 기도문을 읽으시는데 그 기도문이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서 통렬히 회개하는 기도 제목을 읽으셨는데 그걸 물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누가 읽은 줄 아느냐? 근데 그것이 어게인 1907년 때에 오카는 목사님이 읽으신 기도 제목인데 15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잔 세계대회가 내년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회복의 기회가 아니겠는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2022년 6월에 한국에 왔다가 선교사님 한 분이 네, 사진 보여줘도 됩니다. 네, 한 분이 아프셔서 제가 그분을 병문안을 갔다가 그분이 감리교 본부에 가서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그분을 모시고 감리교 본부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계셨던 감리교 본부의 오일영 선교국 총무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KWMA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어떤 분이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못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작년에 그 사무총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단 추천으로 갑자기 한국으로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11일 날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제가 이제 영성일기를 이렇게 여러분 거를 저 방에서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를 읽다가 유 목사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이 뭐냐면 성교한국 사무총장 취임식에 설교하러 그 전날 밤에 쓰신 거죠. 내일 성교한국 사무총장 취임식에 설교를 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쓰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성교 중국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갱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성교 중국은 제가 그 인발부된 사역이고 제가 전한목자교회에 소개한 사역이라 그 길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출근을 해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강대영 사무총장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조금 있다가 자기가 성교한국 사무총장 취임식에 축사를 하러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읽은 그 일기 내용이 마음에 와닿아서 저도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서 서울의 모처에 가서 그 취임식을 참석하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와 강대응 사무총장님의 축사의 내용이 동일한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유 목사님은 한국 선교 운동이 한국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 그 유 목사님이 얘기한 한국 선교 운동은 로잔 운동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강대원 사무총장님은 한국 선교 운동이 한국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거는 그 선교 한국 운동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취임식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아 이게 내용이 같네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KWMA와 한국세계선교회와 로잔 세계대회 한국준비위원회 로잔위원회하고의 협력 MOU에 대해서 그때 얘기가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리고 5월 31일 날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 과정이 7개월 동안 굉장한 영적 전쟁과 대가 지불과 순종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MOU 체결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로잔 운동이 아니면 예수 동행 운동이 그냥 하나의 몇 개의 대형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제도권 공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그 영향력이 한국 교회로 흘러가는 통로와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동행 운동의 영성이 한국 교회의 핵심부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굉장히 의미 있는 MOU입니다. 5월 16일에 한국 교회 교단장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이 로잔 세계대회 내년 9월 말에 있을 전 세계 5천 명이 한국 하궁에 오는 글로벌 한국 전 세계 그 선교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운동을 로잔 대회를 지지하고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올 뭐 7월 달에 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얘기도 듣고 또 올 가을에 3천 명 정도의 젊은 목회자들이 부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다시 맞춰지는 과정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그 다음에 피부가 덧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가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김다희 목사님이 몇 번 설교하신 에즈베리의 대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샌드위치맨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2년 3년 동안을 헌신하며 기도하신 것 같이 그런 기도의 힘씀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32개국 방콕에서 있었던 아시아 컨그레스 32개국 아시아 교회들이 모였을 때 저는 그 대회를 참석하면서 개회식 예배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회복된 한국교회가 아시아 교회를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무가 마른 뼈가 살아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가장 큰 예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예, 그 장로님들 다 더 잘 아시죠. 예, 저도 가봤습니다. 예전에 그 지하에 그 인테리어가 되지 않았던 텅 빈 공간,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그 교회를 보고 갔는데,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교회에 가장 의미 있고 또 영향력이 있고 또 하나님 주목받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한 목자 교회도 그런 귀한 책무가 있는 줄 압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 길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말씀을 잘 전했으면 끝내야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좀 짧아졌지만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시죠.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패배감이 극복되고 주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바라보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상황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한국교회를 연민의 마음으로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실패와 패배감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포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질문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함께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뼈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황무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명 가운데, 내 주위에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연약함과 패배감과 실망감에 빠져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찾아가셔서 나와가 말씀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뼈들이 맞춰지는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줄이 돋고 하나님 살이 돋고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피부가 덮이고 생기가 불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빠신 일이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귀한 복된 아름다운 메시지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거룩하고 매력적인 삶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본질이 없는 껍데기 교회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회복될 때에 성도들의 거룩하고 매력적인 삶이 드러날 것입니다. 거룩하고 매력적인 삶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확산되도록 그 일곱 가지 영역이 우리 김다희 목사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영역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육과 사회와 매체와 젊은이와 다음 세대와 문화와 그곳에 거룩한 영성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본질이 한국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껍데기의 교회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남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성도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나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세상이 보고 흠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력적인 삶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